자, 이번 시간에는 프로토타입이라는 것을 살펴볼 건데요. 한국어로는 원형, 이렇게 번역될 수 있는 말입니다. 어떤 사물의 공통된 모습, 또는 본래의 모습, 뭐 이런 것들을 원형이라고 하잖아요. 자바스크립트에서 이 프로토타입이라는 것은 조금 중급, 또 고급으로 넘어가는 데 있어서 길목에 있다고 할 만큼 중요한 개념이거든요. 심지어 자바스크립트를 이렇게도 부릅니다. 프로토타입, 베이시드, 랭귀지. 한국어로는 프로토타입 기반 언어라고 부를 만큼 이 프로토타입이라는 것은 자바스크립트를 지탱하는 기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. 자, 이번 시간에 우리 프로토타입을 좀 살펴볼 건데 깊게 들어가면 끝도 없어요. 정말 복잡하거든요. 예, 그래서 지금 우리의 상황에서 딱 건전한 수준, 또 실용적인 수준까지 프로토타입이라는 것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이전 시간에 우리가 살펴봤던 이 object.factory.js라는 파일을 한번 좀 살펴보면 좋을 것 같아요. 저는 이 파일을 복사해서 prototype이라는 이름으로 바꾸겠습니다. .js라는 파일을 만들었고요. 자, 여기 있는 이 코드에서 아주 아름답고 좋은 코드이긴 한데 저는 조금 불만족이 또 있어요. 어떤 불만족이 있냐면 자, 여기 보세요. 이 김이라고 하는 객체를 생성할 때 person이라고 하는 이 함수를 생성자로서 동작시켰죠. 그 안에서 특히나 이 부분 눈에 거슬려요. this.sum은 function. 자, 그러면 우리가 이 생성자가 실행이 될 때마다 요 우리가 생성하려고 하는 그 객체의 sum이라는 이름의 함수가 생성될 때마다 새로 만들어지고 있어요. 그러면 컴퓨터의 메모리라고 하는 것이 그만큼 낭비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. 우리가 만든 객체가 두 개니까 망정이지 만약에 1억 개다 그러면 1억 개의 객체를 생성할 때마다 이 함수를 생성하는 시간이 들 테고 또 생성하는데 메모리가 사용이 될 겁니다. 그거는 성능을 저하시키는 요소가 될 거예요. 그리고 제가 이 생성자가 여기 있는 요 객체가 만들어진 이후에 요 객체의 sum이라고 하는 함수의 동작 방법을 좀 바꾸고 싶다. 예를 들어서 그럼 이렇게 하면 됩니다. sum은 function return을 이렇게 하는데 요걸 저는 이렇게 해서 앞에다가 modified 이렇게 해서 뭐 수정된 결과라는 수정된 내용이 있다라는 걸 표시하기 위해서 이렇게 해봤습니다. 자, 이 상태에서 제가 이걸 실행을 시키면 node prototype enter를 치면 여기 있는 김 sum이라고 하는 저 함수가 실행되면서 여기 있는 이 코드가 동작해서 우리의 출력 결과 앞에는 modified라고 하는 텍스트가 포함되어 있을 것 같아요. 이렇게요. 자, 그런데 이게 제가 원했던 거면 괜찮아요. 그런데 이게 아니라 이 person이라고 하는 객체를 자, person이라고 하는 생성자를 사용하는 모든 객체의 sum이라는 함수를 제가 다 바꾸고 싶다. 그럼 저는 또 어떻게 해야 돼요? 이런 작업을 1억 번을 해야겠죠. 할 만할까요? 별로 할 만하지 않겠죠. 자, 바로 이것이 우리가 이 생성자 안에서 이렇게 메소드를 만드는 것이 갖는 단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. 즉, 생산성이 많이 떨어진다라는 것이죠. 자, 그래서 저는 뭘 꿈꾸냐? 이 person이라고 하는 저 생성자를 이용해서 만든 모든 객체가 공통적으로 사용하는 함수를 만들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? 공통적으로 사용되는 이건 함수고요. 속성을 만들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? 라는 꿈을 꾸게 되는 거죠. 자, 그럼 그 꿈을 어떻게 실행하는가는 시간이 좀 됐으니까 다음 시간에 살펴보겠습니다.